2020 KBS 연예대상 최고의 프로그램상 수상자는 1박 2일입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1박 2일 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정말 그 여섯 명의 멤버가 늘 좌충우돌, 조금은 모자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가깝게 다가가며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사랑하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. 이 자리에 원래 우리 멤버들이랑 PD들, 작가님들이랑 같이 올라와서 기쁨을 나눴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. 얼마 전에 사실 저희 멤버들이랑 연예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. 그때 멤버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멤버들 모두가 가장 받고 싶다고 얘기했던 상이 바로 이 최고의 프로그램 상이었습니다. 이 상을 받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모든 상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더 시청자분들이 직접 주시는 상이어서 받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. 이제 갓 1년을 넘긴 저희 1박 2일 시즌4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꿈꾸던 너무 멋진 좋은 상을 주신 우리 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제가 감사한 분들이 참 많은데요. 우리 옆에 계시지만 이윤희 본부장님, 이재우 센터장님, 이왕선 CP님, 김영도 프로듀서님, 영도자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까지 방송을 무사히 내지 못했을 겁니다. 너무너무 다 감사드리고요. 이 트로피를 받으러 대표로 나왔지만 주인공들이 많이 계세요. 늘 열악한 편집실에서 고생하는 우리 PD들 고민정, 권재호, 박지은, 이희성, 유지은, 김남혁 그리고 2020년 365일 중에서 한 350일 정도를 저랑 딱 붙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존경하는 노진영 작가님을 비롯한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작가님들 이지혜, 이고은, 박은주, 백남희, 전소유, 차경진, 김정현 그리고 다 일일이 말씀 이름 다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또 우리 FNC PD님들, 우리 FD들 그리고 정말 더울 때 덥게, 추울 때 춥게 현장에서 고생해 주시는 스태프 여러분들 덕분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멤버들, 딘딘이, 우리 딘딘이 멤버들로 퉁치지 말고 꼭 자기 이름을 불러달래요. 연정은, 김종민, 문세은, 김선호, 딘딘, 라비 되게 다양하고 이상한 상황들에 던져놓는데 늘 최선으로 신나게 놀아주는 멤버들이 진짜 이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. 2020년 되게 우울한 한 해였는데 일요일 6시 30분만큼은 위로가 되고 재미를 드리고 싶었는데 2021년에도 1박 2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